네, 안녕하세요. 프리티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티가든이에요. 아, 프리티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스해서 봄바람 쐬러 밖으로, 공원으로, 산으로, 들로 나가셔도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거를 영상을 찍고 나서 잠깐 공원으로 바람 쐬러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방구석에 있지 마시고요. 바람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미뤄왔던 다육이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 다육이 언박싱은 언제나 즐겁죠? 네, 여러분. 가지고 싶은 다육이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농장 투어만 하면은 꼭 데리고 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몇 개씩. 참, 이놈의 다육이 사랑은 언제 끝일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다육이가 저희 프리티님들이나 저한테는 네,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 되고요. 어떤 때는 가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정성껏 매일매일 키우면서 또 이쁘게 물들이면서 또 이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짜잔! 네, 다육이를 좀 많이 데려왔어요. 제가 하나하나 어떤 걸 데려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케베리아 속이겠죠? 블루 서프라이즈. 아주 서프라이즈 합니다. 색깔도 서프라이즈 하고, 모양도 아주 로제트 모양이 너무너무 예쁘죠? 에케베리아 속이라서 장미 문양을 닮은 블루 서프라이즈 데려왔습니다. 대품이에요. 쌍두를 가지고 있고 잘 키우면 이제 또 자구가 많이 많이 나오겠죠? 군생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약간 블루 서프라이즈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짜잔! 네. 캐라리언. 캐라리언이라고 그래요. 가격은 요건 있어가지고 2만원 주고 데려왔네요. 캐라리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저거는 이제 블루 서프라이즈는 약간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아주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하고 입술끝이 뾰족해서 예쁘네요. 캐라리안. 요것도 이제 에케베리아 속이라서 장미 문양, 로제트가 장미 문양을 많이 닮아 있어서 꽃과 같이 예뻐요. 보면은 이렇게 꽃과 같이 예쁜 아이들이 또 자꾸자꾸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점심을 하려고 밥솥을 들여놨더니 밥솥, 그 전기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 뒤에 저가 이제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를 키우고 있긴 한데요. 저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알이 조그매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또 이렇게 저도 하얀색 분을 많이 쓴, 요, 좀, 크기도 큰, 네, 요게 좀 많이 키우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조그매지더라고요. 저 뒤에 좀 목대도 생기고, 조그매진 하이트 그리니가 있는데, 네, 또 요렇게 새로 새싹이 많이 돋아나고, 이렇게 군생으로 하이트 그리니 키우고 싶어서, 네, 또 키우고 싶어요. 하이트 그리니도 하얀 별 아주 예쁘고 예뻐서 자꾸자꾸 키우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데려왔고요. 하이트 그린이. 네, 그리고 오팔리나 데려왔습니다. 오팔리나도 제가 지금 저 위에 옥상 위에 쬐그맣게 얼굴이 굉장히 조그만 거 이렇게 쌍두짜리 있는데 또 이렇게 큰 얼굴이 큰 아이 얼큰이 또 키우고 싶어 갖고 데려왔어요. 오팔리나 요거는 5,000원짜리예요. 보통 2,000원짜리 그 빨간 분에 심겨진 거는 2,000원짜리가 많은데 이건 5,000원짜리입니다. 네, 오팔리나. 예쁘죠? 네, 길쭉길쭉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루비. 아, 루비 예쁘죠? 이게 벌써부터 많이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그, 탑레드 있잖아요? 립토스 중류 중에서 탑레드가 참 예뻐서 요 꽃신발에다 키우고 있는데, 요거 루비도 굉장히 색감이 참 매력적이고 예뻐요.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25,000원짜리인데 농장주님께서 좀 가격을 한 5,000원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2만 원에 샀습니다. 아주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뻐요. 네, 루비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오래간만에 보죠.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보카도 크림. 네, 아보카도 크림 요거는 8,000원 정도 줬나? 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뒤에 여기 입 뒷면에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네, 이것도 예쁜 분에 분갈이 해서 또 다음번에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보카도 크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벤트 상품에 넣었던 건데요. 담설금이에요. 근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특이하게 여기 밑에 금 같은 담설금인데 담설금이 원래는 이렇게 담설금은 분홍색하고 약간 하얀 금기하고 이렇게 초록이하고 섞여 있는 게 원래 원칙인데요. 담설금은 약간 그 핑크핑크한 게 이렇게 매력인데 요 밑에 담설금 진짜 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신봤어요. 신봤다. 그리고 옆에 이제 자구도 하나 더 달려 있고 이래서 요거는 아 요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벤트 상품 몇 개 가져오면서 제 것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거 담설금이고요. 네, 모양이 너무 예쁘죠. 네. 분갈이 하면 더욱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키워봤던 건데요. 레드 한타지아. 네, 제가 레드 한타지아를 지난번에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한 개가 조금 개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또 거기다가 심어주려고 하나 더 사왔습니다. 네, 레드 한타지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벤트 상품이었었는데요. 퍼플 딜라이트. 제가 퍼플 딜라이트는 몇 개 키우고 있는데 요게 2,000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자구도 많이 달려 있고 풍성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퍼플 딜라이트도 언제 봐도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저 색감이 오묘하고 예뻐요. 보라보라하고 또 뭐 분홍색 약간 뭐 청보라 여러가지 색감이 섞여 있어 갖고 굉장히 2,000원짜리 다육이 치고는 국민 다육이 치고는 참으로 매력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퍼플 딜라이트고요. 네, 그 다음에 용어를 있잖아요. 용어를 한 번도 키워보지 못했는데 요게 그 제주도의 용어를 아저씨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꼭 키워보고 싶은 아이였어요. 네, 용어를 제가 많이 키워보고 싶었는데 농장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데려왔어요. 이거는 이꼬지 하면 또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꼬지로 해가지고 풍성하게 용월 꽃밭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이거 두 개 데려왔고요. 용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청옥. 청옥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듬쉽게해서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쭉쭉 늘어지면서 키우면은 예쁘죠. 요것도 이제 뭐 색감이 이제 좀 물이 들면 노란색 계통으로 물이 들고요. 은근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키우는 맛에 요것도 키우면은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청옥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얼굴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요거 캐라리언.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네, 이거는 화이트 그리니. 아니, 아보카도 크림. 이거는 루비. 루비가 햇빛에 비치니까 더욱더 예쁘네요. 이거는 오팔리나. 이거는 담설금. 네, 이거는 쪼르르 용월이고요. 용월하고 많이 닮아있는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레드 헌타지아. 요거는 청옥.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가지 다육이들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언박싱 하는 날이 참으로 즐거운 것 같아요. 이 다육이들을 어떤 화분에 어떻게 예쁘게 심을까. 네, 화분에 심어서 예쁘게 또 옷을 입힌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한 주말 보내세요.